자, 여기 크롬 다운로드로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합시다. 클릭하시면은 설치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클릭하시고 이거 다운로드 더블 클릭하면 설치돼요.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 안 할게요. 기본 값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애매하시면은 질문하세요. 자, 이거 설치하세요. 걔를 설치하면 이런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 일반 익스플로러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설치하세요. 이 브라우저는 표준이 있는데 우리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제대로 지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웹 디자인 할때 보통 크롬으로 개발해요. 크롬으로. 그리고 대부분 크롬 사용하고요. 예전에는 뭐 익스플로러가 뭐 90%를 넘어갔는데 지금 익스플로러가 30%가 안될것 같은데 뭐 정확한 수치는 웹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크롬이 가장 많아요. 얘가 지금 한60%될것 같은데 이용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치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기다려 드릴게요. 자, 아, 좀 아직 1분 안 됐죠? 자, 설치 다 되셨으면은 브라우저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나? 로그인 하면 이렇게 되고 안 하면 아마 바로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검색해 봅시다. 이클립스 다운로드로 클릭 검색해 봅시다. 그럼 여기 www.eclipse.org 나오죠? 뒤에 잘 들려요?
그래요. 이거 클릭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패키지 있어요? 요거 자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면 이게 바로 이게 메인 사이트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돼 있죠? 클릭해서 들어오면 eclipse.org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패키지 있어요. 요거 클릭해 봅시다. 다운로드 패키지. 하면 이렇게 버전들이 나와요. 우리 웹도 개발할 거니까 이렇게 웹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예요. 혹시 다른 거 쓰신 분은 다른 거 맞춰 쓰시고요. 여기서 요거 클릭합시다. 윈도우즈 X86. 원래 우리 64비트가 필요하거든요. 64가 필요한데 요 클릭하면 다운로드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밀러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른 링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 뭐 돈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네가 무료인데 이게 지원금도 받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완료돼요. 안 되신 분 있나요? 아직 여기까지. 이제 카페 가시면은 기다리는 동안 카페 가시면은 과정 운영 보시면 맨 밑에 자바 문서 있어요. 여기에 배포 1 자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맨 위에 것만 받아볼게요. 자, 그다음에 배포 1 자바 4번 이렇게 돼 있죠? 클릭합시다. 그럼 여기 보면 자바 기초 시작하기 보시면은 이거는 1.8로 설치하는 방법 해놨어요. 1.8로 설치하는 방법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뭐 자바 홈도 잡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최신형으로 다운로드하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축 풀면 바로 실행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참고해서 나중에 보세요. 혼자 설치하거나 필요할 때. 다운로드가 꽤 오래 걸리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그런가 봐요. 20분이나 걸리네.
자, 어제 한거좀 복습해 봐 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한번 복습해 봐 드릴게요. 자, 어제 뭘 배웠냐면, 프로그램 언어가 뭔지 배웠죠? 프로그램 언어 뭐라 그랬어요? 사람끼리 대화 나눌 때, 언어를 사용하죠. 영어, 국어, 한글. 사람끼리 대화 다닐 때 언어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떤 원하는 요구를 해야 되겠죠. 원하는 명령을 해야 될 거예요. 결과도 받고 이때 사용하는 게 프로그램 언어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자바, 파이썬, R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 배우고 있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를 살펴보면은 컴퓨터는 크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성된다 그랬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뭐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CPU, 컴퓨터 본체 뭐 그런 것들, 하드웨어, 딱딱한 것들. 하드웨어라 그랬고요. 소프트웨어는 모니터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모니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 근데 그 모니터 안에 돌아가는 것들은 프로그램 언어로 만드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고급 언어랑 저급 언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면 프로그래머가 고급 언어로 코딩을 하면 코딩, 코드, 코딩 프로그램 언어 결과물을 코드라 그런다 그랬죠. 걔를 컴파일 해가지고 저급 언어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저급 언어는 기계가 알아보기 쉬운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어셈블리, 기계어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이네요. 일반적으로 어셈블리, 기계어 이외의 모든 언어들이 고급 언어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기계어로 바꿔가지고 동작하고 싶은 하드웨어에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작업이 복잡하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걔가 통합개발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클립스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일일이 다 이걸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코딩만 짜면 나머지 과정은 자동으로 다 해주는 통합개발 소프트웨어 이클립스를 우리 사용할 거고요. 이클립스 말고도 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여러 개 있어요. 아톰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버그, 디버그 뭐 요런 용어들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모르는 건 검색하는 습관을 좀 길러서 찾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잘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 찾아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제 했었고요. 아직도 다운로드가 안 끝났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프로 코드 조금 봤죠?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 있죠?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하는 거 했고요. 똑같이 쓰고 이게 LN이 없으면 두개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리고 줄바꿈 차이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문 4개 배웠죠? 1번 if문, 그 다음에 2번 else if문, 3번 이거 바뀐 것 같다. 이게 3번이고, 2번 if else문, 4번 스위치문. 면접 볼때 이거 손코딩 시키면은, 이거 면접 볼때 대부분 손코딩 해요. 근데 손코딩 시키면은 아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서 거의 못 쓰셔요. 절반 정도. 근데 이거 20년 동안 쓰셔야 되는데. 외우세요. 하나 기본 예제 정도. 하나 선택해가지고 계속 외워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돼 있죠? if문 이런 식으로 쓰죠. if 여기 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실행되지 않죠? if문이에요. 가장 간단한 if문. 그래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줄한줄 실행되다가 특정 애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다 실행되고 어느 때는 얘만 실행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랬어요. if문. 자, 그 다음에 if else문, if 조건 else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true면 실행되죠. false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죠. true일 때 실행.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돼요. 조건이 true면 요 부분이, 요 중괄호 부분이. 솔직히 이거 맨날 쓰는데 자연스럽게 써줘야죠. 여러분들도 false 요 부분. 이 코드 블럭이에요. 여러 줄의 코드가 올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lse if else 문이죠. if 조건 이렇게 하고, 맞나? 나도 헷갈리네. else if하고 또 조건이 있죠.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 이게 반복되죠. else if 조건. 그리고 else 문을 넣어도 되죠. else. 그래서 뭐야? 이 조건이 참이면 이게 실행. 1번 조건이 참이면 1번이 실행이 되고요. 2번 조건이 참이면 2번이 실행이 되고요. 3번 조건이 참이면 3번이 실행되고요. 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else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중요한 점이 이거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실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이 돼서 실행이 되면 나머지도 참이어도 실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식 잘못 쓰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SF 문이에요. 복잡하죠? 뭐 계속 보면서 외우세요. 스위치 문. 얘는 뭐야? 스위치. 여기에 값이 오죠? 값이 와요. 중괄호 열고. 케이스. 여기도 값을 쓰죠? 값. 하고, 브레이크. 여기다가 실행할 코드 내용을 써요. 요 부분이 반복되고, 맨 끝에는 디폴트고, 모든 값은 1대1 매칭이에요. 그런데 매칭되는 값이 없으면 디폴트로 와가지고 실행이 된다 그랬죠? 자, 뭐이 정도는 외워서 쓸수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나 봅시다. 저는 다 됐네요. 아직 안 되신 분 있나요? 다들 됐죠? 자, 이거를 얘는 윈도우즈의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압축을 풀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동시켜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에 요 폴더 이름 있죠? 압축 풀기 하면 압축이 풀려요. 그냥 예, 저는 안전 폴더에 안 하고 그냥 예 하니까 예에서 일반 폴더에 풀었어요. 예 하면 이렇게 압축이 풀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이클립스 실행하려면 요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맨날 여기 와서 실행하면 뭐 하니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보내기 있어요. 보내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요 클릭하시면 요 이클립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실행은 하지 말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ini 파일 있어요. 이 ini 파일 있죠? 이게 설정 파일이에요. 설정 파일이란 뭐냐면 이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이 파일에서 읽어와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거 기술하면 이거 실행할 때요 파일에서 읽어 가지고 이클립스가 실행이 돼요.
자, 요 파일 오른쪽 클릭 메모장 아니 오른쪽 클릭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오른쪽 클릭 I9 파일이에요.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요. 중요한 게 중간에 보면 VM 이렇게 돼 있죠? 시작되기 VM 하고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 플러그인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바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얘를 뭐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가지고 실행해야 돼요. 자바 코드를 구현하면 얘를 실행하려면 VM이 필요해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해요. 실행하려면 이클립스에서 컴파일러랑 이렇게 내장된 버추얼 머신을 지원해서 자동으로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책들 보면은 VM을 따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버전이 어떻게 되나? 안써 있네. 제 대충 보면 여기 오픈 JDK라고 돼 있고 JDK가 자바 개발 키트예요. 자바 개발 키트. 얘네 살짝 얘기해 드리면은 오라클 JDK랑 옛날에는 그냥 자바 JDK라 그랬는데 이게 1.8 이후에 둘로 나눠졌어요. 오픈 JDK랑 오라클 JDK. 아 이거 오락 CL 오라클 JDK랑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얘는 무료 버전이고요. 얘는 상용 버전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고 솔직히 실무에서는 2.8 이상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책들은 그냥 1.8로 개발해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거 어차피 세팅돼 있으니까 나중에 세팅하는 건 해보고 일단 돼 있는 거 그냥 얘쓸 예정이에요. 얘가 대충 보니까 17 버전인 것 같아요. 17. 그래서 오라클 JDK. 그래서 뭐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세팅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JDK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땐 내장되어 있는 17버전의 오픈 JDK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복잡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우리 엔터 치시고요. 하나 넣어 봅시다. 짝대기. 이게 대문자로 D 파일 짝대기 두개 있었나? 하나 있었나? .encoding은 UTF-8 이렇게 넣어 봅시다. 엔터 치시고 파일 저장하세요. 얘는 뭔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가 쓰면은 이거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어요. 011 이거를 가로하자. 어떤 사람은 010 얘를 가로하자. 어떤 사람은 100 얘를 가로하자. 컴퓨터에 저장할 땐 0과 1로 바뀌어서 저장되는데 이걸 가로할 건지, 이걸 가로할 건지, 이걸 가로할 건지, 결정해야 나중에 한글이 안 깨져요. 설정. 이걸로 저장하고, 이걸로 오면,
이걸로 읽어오면 가가 아닌 깨진 이상한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한글 안 깨지고 전부 UTF-8로 설정하려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하고 이클립스를 여기 설정 파일이 바뀌면은 이클립스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글 안 깨지려고 우리 얘만 쓰자. 요 방식이 UTF-8이다. 다른 걸로 저장해서 UTF-8로 읽어오면 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설정하는 거예요. 종종 집에서 복사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한글 깨져 있어요. 조심하세요. 설정 파일 한번 잘못 부르면 한글 주석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백업 잘 해두시고 한번 깨지면 원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방법 찾으면 있긴 한데 전 귀찮아서 안 찾아봤어요.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UTF-8 기본 설정 한글 인코딩 설정한 거예요. 자, UTF 옛날에는 EUCKR이라는 거를 많이 썼는데 이제 세계 통일안이 나왔어요. UTF-8이 세계 통일안이에요. 인코딩 저장 방식. 종종 여기도 한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인코딩이라고 돼 있죠? 저장 방식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한글 깨지면은 잘 바꿔가지고 저장해 보세요. 한글 깨질 때 깨지지 말라고 넣은 거예요. 안정성 했는데 이거 해도 종종 실수로 설정되지 않은 데서 열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적절히 상황에 따라 해보세요. 자, 저장하시고 파일 저장하시고 여기 쓸데없는 거 기술 하시면은 뭐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저기 복붙해서 쓰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열도 되게 많고 그래요. 다 우리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문자열도 막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일 저장하시고 닫읍시다.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제 이클립스 바탕면에 만든 eclipse.exe 파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네. 좀 기다려 봅시다. 다잘 쫓아왔어요? 안 되시는 분 있나? 자, 채팅 올라왔네. 이게 무슨 얘기죠?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다. 무슨 얘기죠? 채팅이 이상하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텍스트. 아, 저장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INI 파일로 저장하세요. 확장자. 그냥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하신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그냥 파일 저장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이거 인코딩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냥 놔두시고 저장 눌릅시다. 그럼 이게 저장된 거예요. 그러면 INI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자, 이거 확장자 안 보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파일 확장자 안 보이시는 분들은 10에서 보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 복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파일 확장명, 숨김 파일, 숨김 항목. 이게 전부 체킹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두개 체킹돼 있으셔야 돼요.
이건 프로그래머들은 확장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안 보이는데 본인이 점점 해가지고 이름 붙이면은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 해줘요. 애매모호 해줘요. 그러니까 우린 개발자니까 본인이 파일명을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숨김 항목 보이게 하고요. 파일 확장명 보이게 하고요. 항목 파일 확인란 얘는 뭐 모르겠는데 안 쓰던 애예요. 두 개만 체크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확장자가 보일 거예요. 평상시 안 보이던 파일도 보이게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클립스 실행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잠깐만요. 뭘 다시 한 번만 얘기하는 거죠? 자, 압축을 풀었는데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이 있네. 그럼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보세요. 숨김 항목 요거 클릭하시라고요. 파일 확장명. 파일 확장명은 뭐냐면은 요 뒤에 보면 점이. 자, 사진 찍어 봅시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은 이게 다들 안 되나?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 다음 시간에 좀 확인해 봅시다. 압축을 다시 풀어 보세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다시 해 보시든가. 자, 쉬었다 합시다.
자, 사진 찍어 봅시다.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고요. 자, 안 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아까 질문이 뭐였더라? 숨김 한번 여기 보면은 이거 10이면은 보기 탭 있어요. 위 상단에 보면 보기 탭 있죠? 보기 탭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거 운영체제 10이고요. 10이고요. 다른 거는 웹에 검색해 보세요. 숨김 파일 설정 윈도우즈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10 같은 경우는 폴더 여시면은 해당 폴더 상단에 보시면 요 탭이 있어요. 아이고 뭐야. 그냥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저 실행 이클립스 실행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일단 캔슬 할게요. 그래요. 자, 일단은 여기 이클립스 밑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새 폴더 하셔가지고 워크라고 합시다. 워크라고 하고요. 자, 대충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돌아가죠? 이클립스? 거의 얘기 없으시는 거 보니까 다 돌아가시는 거 같거든요. 안 돌아가시는 분은 다시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압축 혹시 한글 계정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글 계정이나 나도 한글 계정인가? 폴더 경로에 한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폴더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워크라는 폴더 만드시고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 워크 폴더에 우리가 작업할 파일을 다 넣을 예정이에요. 아까 뭐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바 프로그램 파일로 코딩을 하면 그 코드가 들어있는 폴더예요. 코딩을 하면 여기 저장돼요. 이거 가져다가 컴파일 해가지고 바이너리 코드 만들어서 실행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작업 폴더예요. 작업 폴더. 워크. 작업 폴더. 그래서 이 안에 작성한 코드를 저장할 예정이에요. 됐나요? 자, 워크 폴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클립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아까 안 되시는 분들 다 해결됐나? 봅시다. 자, 장서유님 해결됐나요? 숨김 항목 찾았어요? 그 다음에 최승윤님 이클립스 여전히 실행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실행이 되죠? 자, 일단은 하던 거 마무리하고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클립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하고 이미 했나? 이렇게 두번 하지 마시고 두번 실행하면 두개 떠요. 하나 취소하시고 이게 지금 아까 워크 본인이 잠깐만요. 안 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 일단 요거 마무리 해보고 기다려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브라우저에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만든 폴더 가세요. 바탕화면에 이클립스에 워크 폴더 폴더 선택. 하고 런치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안 들어가진다는 게뭘 얘기죠? 참 이게 연결이 되나? 잠깐 이렇게 하면 이게 뜨고요. 자, 또 안. 자,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한번 드려볼게요. 어디다 다운로드 했더라?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잘못 보냈다.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 주강제님 안 들어가진다는 얘기는 어디가 안 들어가진다는 얘기죠? 해결이 됐나요? 이클립스 딱 여기저기 잘 찾아보세요. 조그만 워크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거 다운로드 하세요.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는 데가 안 들어가지나?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해보면 쉬운 작업이 없어요. 어떤 사람 되고 안 되고 막 그래요. www.eclipse.org 이렇게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패키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운이 안 되시면은 밀러 있어요. 밀러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채팅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다운로드해서 하시던가요? 자, 이거 용량이 많아서 이것도 다운로드 안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 올라간 것 같으니까 이클립스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클립스 다 다운받았는데 안 들어가진다고요? 뭔 소리지? 압축을 풀었어요? 압축 풀고 하세요. 이렇게 종종 이거 압축 안 풀고 여기서 막 클릭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압축 풀세요. 어디가 안 들어가진다는 얘기죠? 여기 안 들어가진다고요? 여기가 안 들어가질 수가 있나? 자, 본인 화면 공유해봐요. 뭐 상태를 봐야 되겠는데? 아니, 캡처해서 보내주던가, 상태를. 그래요, 좀 해보고,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하세요. 자, 나와 계신 분 중에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실행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자, 드린 문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거 일단은 파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봐 드릴게요. 파일 새로 하나 만드는 거 해볼게요. 자, 일단은 되신 분들은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이거 예전에 했던 거 한번 하면 되니까 자, 여기 파일 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실행 파일이고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요. 닫으시면 여기 파일에 뉴에 보시면은 아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있죠? 검색하세요.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 쓰라고 나와요. 01 자바 할까요? 자바 여기 뭐 기본으로 17돼 있는데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17 쓸게요. 그 다음에 피니시 해야 되나? 잠깐만요. 피니시 하면 되네요. 돈 크레이트 모듈 네임 돈 크레이트 하면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오픈 퍼스펙티브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너무 빨랐나? 전 지우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지우실 때는 오른쪽 클릭, 여기 보면 딜리트 하시면 돼요. 이거 체킹해서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이거 안 지우고 새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또 만들면 문제 발생해요. 체킹 지우실 때 체킹하시고 지우시고 파일 뉴 아더. 자바 프로젝트 있으면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없으면 아더. 파일 뉴 아더. 클릭하시고 여기다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여기 검색하세요. 자바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01 자바 식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지금 만든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거고요. 피니시드 하고 얘는 최신 버전엔 뜨던데 이거 무시하면 될것 같아요. 돈크레이트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처음 할 때는 퍼스펙티브 오픈 퍼스펙티브 이거 뜨는데 이거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클릭하면 이거 화면 모양이 바뀌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바 돼 있죠. 여기 보면 자바 돼 있어요. 자바. 자바 클릭하시고 그냥 기본 놓읍시다. 이거 안 쓰는 거 그냥 닫아 버릴게요.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딩 한번 해보려면 여기다 소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클래스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패키지 이름 저장할 폴더명이에요. com.human.ex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 자바 테스트 01 이것도 파일 이름이에요. 얘는 폴더 이름, 얘는 파일 이름. 요거 체킹하셔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요 안에 코드가 실행이 돼요. 요거 체킹하셔야 되고요. finished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빨랐나? 자, 빠르면 얘기하세요. 다시 해드릴 테니까. 안 되신 분 얘기하세요. 그래요? 오른쪽 파일 눌렀는데 예. 그렇게 안 떠가지고. 그래요?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아, 저기 저쪽에 반대쪽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빨리 할 신경 이것저것 신경 쓰면은 점점 빨라져요 강의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세요. 뭐죠 처음에 바로. 왜냐면 저도 되게 예민해요. 되게 예민.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가슴이 아파요. 미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지우고 만들어 봅시다. 지울 때 딜리트 하시고, 요 체킹 하시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지워진다고요. 처음에 요 모양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 아더 가셔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요거 검색하시면 돼요. 자바. 그럼 요거, 여기 뜰 거예요. 자바 프로젝트. 뒤에 다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에 01 자바. 여기까지 됐나요? 하고 피니시 하시면 돼요. 피니시. 이거 돈 크레이트 모듈 안 만든다 그러면 되고요. 쟤는 옛날 버전에는 안 뜨던 앤데 최신 버전에 떠요. 정확하게 뭘 모듈은 어차피 프로그램 부분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만들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처음 만들 땐 이거 퍼스펙티브 오픈 퍼스펙
뭐라 그러냐? 오픈 퍼스펙티브 요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픈 퍼스펙티브로. 그거 화면 구성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자바 이거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죠? 자바 화면으로 코딩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는 됐죠? 이제 여기다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스 폴더에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뉴 어딨나? 아더 자바 프로젝트 이거 없을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서 있는 거고요. 없으면 아더 가셔가지고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하면 있어요. 걔를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아니, 미안해요. 프로젝트 만들었죠? 그래서 01 자바 만들었죠? 자, 오른쪽 여기 소스에다가 코딩할 파일 만들어야 돼요. 소스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뉴 클래스 하면 되는데 걔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더 가서 검색하시면 돼요. 찾았나요? 아까 뭐안 되는 게 있으면 신경 쓰여가지고 클래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여기 더블 클릭했어요. 됐죠? 뭐라고 넣어야 되나? 이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클릭하시고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뭐 우리 학원 이름 컴점 도메인 거꾸로 넣어요. 휴먼 점 그리고 이그젬플 예제 EX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여기에 점 하나가 폴더 하나요. 컴 폴더 밑에 휴먼 폴더 밑에 EX 폴더에다가 요거 자바 테스트 01이란 자바 파일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요 소스 폴더 밑에 컴 폴더 밑에 휴먼 폴더 밑에 EX 폴더 밑에 요 파일이 생겨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돼요. 자, 빠르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왜냐면 저도 이것저것 신경 쓰면 속도 조절을 못해요. 점점 빨라져요, 얘기 안 하시면. 그래요. 아직 자, 어차피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래요. 좀 기다렸다가 다운로드 다 되면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좀못 쫓아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일단 그래요. 일단은 못 쫓아오신 분들 있으시니까 일단은 좀 빨리 안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좀 빨리 했어요. 일단은.